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주대의 왕종근입니다. 모두들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 농촌. 그러나 농촌도 기분이 있어서 희망이 보입니다. 친환경 농업과 공동체 운동이라는 씨앗을 뿌려서 망하는 농촌이 아니라 살아있는 농촌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 바로 한마음 공동체 남상도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한마음 공동체를 직접 보고 싶어서 저희가 예. 찾아왔어요. 근데 와 보니 온통 마을 전체가 황토색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말씀을 나누는 이곳도 다 황토 건물에 황토색만 보이고 황토가 좋다는 건 알지만 그렇게 황토 온통 황토를 뿌리셨네요, 그냥. 우리 왕스님께서 예. 그 돌아온 농촌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예. 왕스님 자체가 예. 그 증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 예, 예. 이제까지 이런 프로를 하면은 예. 우리를 다 도시로 불러들여서 했는데 예. 아 직접 농촌 오셨잖아요. 예, 예, 예. 이거 자체가 벌써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예. 저희들이 예. 하고 있는 일은요. 예. 농촌을 살리자. 그래서 저희들은 유기농 산물 중심이지만은 이처럼 황토로 새로운 세계를 꾸미는 것은 농촌에 문화가 있어야 된다. 도시보다 더 좋은 문화를 농촌에 갖추어야만이 도시가 다시 농촌으로 돌아오고 농촌이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황토 건축을 하게 됐고 이와 같은 아름다운 황토 세계를 지금 갖고 가고 있는 터중입니다. 한마음 공동체는 이런 것이다 라고 예. 하신다면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한마디로요. 예. 농촌이, 농민이 또한 농업이 스스로 주체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사건을 벌려가고 있는 현장입니다. 뭔 사건을 벌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한마음 공동체는 예. 친환경 농산물을 예. 생산한 농민들이 예. 결성한 단체입니다. 몇 분?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법상 들어와 있는 분은 약 한 70여 명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수백 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산자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예. 도농간 유기농산물 직거래 형태를 갖추면서 농촌을 다시 살려가고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마음 공동체에 속한 예. 속한 농민은 다 유기농산물을?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절차가 있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일반 농산물에서 예. 그다음에 저농약, 그다음에 무농약, 그다음에 전환기. 무농약 다음엔 전환기 유기농. 또 있습니다. 막 유기농 한 게 전환기 유기농이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유기농입니다. 그래서 여러 형태의 농산물이 있는데 예. 모든 농산물의 표기가 정확하게 됩니다. 이것은 전농약입니다.
이것은 무농약입니다. 이것은 유기농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가격도 달라지나요? 다 다르죠. 그러면 제일 고가는? 유기농 산물이죠. 아, 유기농이 최후의 가장 양질의. 예. 그 다음에 저농약은 농약이 약간 들어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한마음 공동체 이런 운동을 하시게 됐습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90년도 이전에는 예. 막 거의 정치투쟁 중심의 농민운동, 예. 수세 싸움이라든지 그 당시는 이제 예. 상당히 독재적 예. 정부였잖아요. 예. 그래서 반정부 운동이라든지 뭐 그런 정치투쟁 중심의 농민운동을 쭉 해오다가 예. 90년도를 넘어서면서 우리나라가 문민정부가 들어섭니다. 예. 그때 제가 마음속에 마음먹기를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 응.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고 10년을 내다봤습니다. 예. 10년을 내다보니까 예. 아, 우리가 농산물의 안전성을 갖추어야만이 농민들이 수입 농산물을 막아낼 수 있고 또한 소비자들에게 자신 있게 농산물을 권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때 90년 3월 달에 농민운동을 했던 그런 농민들을 조금 이렇게 옆으로 다시 변동을 해서 자 우리 유기농산물 생산합시다. 유기농 합시다. 해가지고 90년 3월 달에 한마음 공동체를 만들어서 유기농 생산 공동체로 탈바꿈을 하게 된 것이죠. 법인이기 때문에 이윤보다도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농산물들을 안전한 농산물을 골라서 식을 하고 있습니다. 드시고 나서 스스로 이제 자신이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뢰가 깊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계절에 나는 뭐 신선한 야채랄지 아니면 과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셔요. 저는 우선 그냥 안심하고 먹는 거예요. 첫째 예. 이유고요. 예. 예, 그냥 좋아요. 여기 그 농약 잔유물이나 그런 거 검사를 철저하게 하신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저는 믿고 구매하고 있거든요. 저는 올 때마다 되게 신선하다는 거 느끼거든요. 예, 신선하다. 예, 신선하다는 거 느끼고 예. 그다음에 뭐 포장이나 그런 면에서도 그 환경 호르몬이나 예. 그런 걸 고려해 갖고 많이 나왔다는 거 많이 느껴요. 대개 농촌 마을 가면 거의 노인들만 계시고 예. 마을이 활기가 없어요. 조용하고 그냥 나쁘게 표현하면 꼭 그냥 살아있지 않은 마을 같은 그런 예. 느낌 아니에요. 근데 예. 이곳에 오니까 사람들도 그냥 활력이 넘치고 예. 그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살아있는 마을이? 일단은요. 예. 여기 와보시면은 유치원 예. 학생들이 200명이 넘습니다. 바로 옆에 유치원도 있네. 예. 이 농촌에 예. 유치원 학생들이 200명이 넘어서 아이들 소리가 나고 아이들 소리가 막 시끄럽게 예. 낮이 되면요. 막 사방에서 애들 소리가 나고 예. 뭐 이런 것 자체가 벌써 예. 농촌의 희망이고요. 예. 실질적으로 한마음 공동체 구성의 핵심, 핵심적인 사람들이 거의 다가 이쪽 지역 청년들입니다. 실은 우리 청년들이 대다수가 농촌을 떠났지 않습니까? 예. 뭐 농촌이 어려워서. 그렇죠. 그러나 한마음 공동체라고 하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예. 이곳은 바로 이곳 출신의 우리 청년들이 도시에 있다가 예. 다시 돌아와서 자기들의 직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농촌, 돌아오는 농촌을 이야기하는데 귀농을 해가지고 농사에서 승부가 나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요. 왜냐면요. 그 다음에 돌아오면 그때는 성공해야지 또 실패하면 이제 이건 안 되니까. 안 됩니다. 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형태인데 농산물을 유통하는 그 기구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유통하는 그 자체가 그들의 직장인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자기 아버지가 생산한 것을 자기 아들이 판매해가지고 유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 이득을 농민들에게도 돌려주지만은 결국 자기 자신들이 농촌에서 할 수 있는 하나의 경제적 기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농촌에 활력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유통망도 그렇게 잘 되어 있습니까? 아, 잘 되어 있습니다. 유통망은 어떻게 다 그렇게 뚫는 거예요? 제가 약 한 6, 7년 전에 우리들의 비밀 암호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대문 지키기 작전. 대문? 지키기 작전.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은 이제 아주 재밌게 웃고 나갑니다만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주 긴장이었습니다. 뭐냐면 유기농산물 생산해가지고 판매를 하면서 유통망을 갖추는데 그때 아주 잘 됐어요. 강주에 우리 매장이 북구, 남구, 서구, 동구 이렇게 큰 매장이 네 군데가 있었어요. 아주 잘 됐어요. 근데 저는 5년을 내다 보니까 이 매장이 망하게 생겼더라고요. 그 당시는 잘 됐는데 5년 후에 망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뭘 오래 가지 않겠다. 예. 더 큰 자본이 와 가지고 우리 옆에다가 더 큰 매장을 내세워 가지고 서비스 중심. 공격적으로 자본을 갖고 나가면은 우리 같이 영세한 농민 업체는 분명히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작전을 짰던 것이 5년 후에 분명히 큰 대기업적 농산물 유통 구조가 우리 온다. 옆으로 올 것이다. 온다. 그때는 우리는 무조건 지게 돼 있다. 고로 지금 빨리 차단을 하자. 해가지고 큰 매장들 전부 철수시키고 아파트 단지마다 전부 다 대문 앞에다가 작은 우리 매장들을 두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강주에 우리 매장이 35개가 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5년이 채 못 돼가지고 한마디로 큰 자본을 중심으로 한 유기농 매장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벌써 대문을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파트 대문에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대문 지키기 작전이었어요. 슬리퍼 신고 나가서 우리 농산물을 살 수 있다. 직접 소비자들이 바로 문 앞에 있으니까 대화도 나누고 어떤 생산자가 생산한 것도 알고 또 우리 매장 점장들이 전부 다 우리들과 긴밀한 서로 교류와 사랑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소비자와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한마음 공동체는 농민들 자체 생산 도구지만은 지금 이 자본주의 유통시장에서 살아남는 이유가 바로 그 비결이었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참 잘 내신 거네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목사님 한번 이제 교회에서 아주 그 온화한 표정으로 설교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런 모습만 생각하는데 표정은 역시 목사님 그냥 가만히 계시던 목사님 같아요. 편안한 표정이.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시니까 좀 생소하다고 느끼기도 할 것이고, 그죠? 본인도 조금 어색하진 않아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어색하지 않으시고. 저는 실은 이곳에 온 지는 제가 1984년도에 왔으니까 벌써 한 27년 됐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백운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농민운동을 하고 백운교회 이제 임직을 하면서 백운교회는 어디 있는 교회? 바로 옆에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장성에? 예, 장성 바로 이 마을에가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제가 아주 젊은 시절 26이라고 아주 젊은 나이에 제가 여기 와서 그동안에 농민운동을 하고 또 유기농사 농사를 짓고 또 한마음공동체를 설립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제가 4년 전에 아주 젊은 나이에 스스로 은퇴를 했습니다. 현장을 목회 활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백운교회는 전도사 시절부터 하면은 23년을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로서 목회는 19년째 하고 제가 사임을 했습니다. 19년 하고?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20년을 처음에는 그 교회에서 상당하게 부담을 갖습니다. 왜? 이제 원로 목사가 되거든요. 아, 원로 목사. 그만둬도 그 교회에서 뒷바라지를 해줘야 돼요. 이른바 연금이 나오는 그런 시점쯤 되면.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내 스스로 주체적으로 내가 앞으로 계속 살아가도록 내 노동력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살아남으려고 해야지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는 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19년째 제가 사임을 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그랬습니다. 1년을 더 안 하고 농사는 지어봤어요? 아, 그랬죠. 옛날에 어릴 때부터 농사 안 지었죠? 저는요, 실질적으로 농촌은 이곳이 처음입니다. 저는 그 목포가 저의 모든 삶의 터전이거든요. 그래서 목포에서 어린 시절을 다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주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그래서 저는 농촌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이곳
이 백운교회 장성군 남면 마령이라고 하는 이 농촌이 제 일생에서는 처음이었어요. 농촌. 그래서 실은 속으로는요, 저는 농촌에서 오래 있을 생각은 안 했어요. 잠깐 있다가 이제 도시로 나가게 돼, 이제 이런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했지요. 그런데 목회 활동 처음 시작할 때. 근데 여기 농촌에 와서 농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아, 이건 아니다. 내가 여기에서 그들과 함께 있어줘야 된다. 내가 떠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마음 먹으면서 이제 농사를 손을 대기 시작했지. 그래서 실은 저는 농사 경험이 아주 많습니다. 유기농업도 아주 깊이 있게 해봤고, 고추 농사, 논 농사, 뭐 상추 농사, 토마토 농사, 오이 농사, 수많은 농사를 집사람과 함께 참 눈물겹게 농사를 많이 지어봤습니다. 태어나신 곳은 어디예요? 저는 실질적으로 태어난 곳은 신안군 임자입니다. 임자도? 네, 임자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3살 때 나왔어요. 그래서 거야 그 태어난 곳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잘 모르고? 목포에서 이제 모든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목포가 고향이 돼버렸죠. 어릴 때 자연은 많이 접하셨나요? 아, 그렇죠. 그 어렸을 때 제가 자연을 많이 접한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지금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 목사님은 그 아이디어, 그 새로운 그 막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오는가? 근데 저는 학교에서 공부했던 것에서는 하나도 안 나와요 지금. 근데 어린 시절에 제가 머물렀던 그 보이지 않는 그 내 몸 속에 스며들었던 그것이 지금 막 튀어나오고 있어요. 그게 에너지가 됐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들. 제가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냐면요. 목포가 그 바닷가입니다. 지금 많이 개발됐지만 옛날에는 다 뻘이었거든요. 그냥 날마다 바닷가에 가서 뻘에서 막 기면서 뻘에서 막 미끄럼 타면서 조개 잡고 낚시질하고 고동 줍고 그게 내 어린 시절의 전부였던 것 같아요. 동시에 제가 살고 있는 집 뒤에가 그 산이 있었는데 거기에 농사를 많이 지었거든요. 특히 양파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인분을 많이 갖다 붙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게 막 그 양파가 꽃필 때는요, 나비들이 굉장히 많이 날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시절에 그 양파를 막 걸어가면 나비들이 하늘을 막 올라가는데요, 하늘이 안 보여요. 전부 그냥 나비떼들이에요. 그게 이제 그것도 친환경이네요. 아, 그러죠. 그죠? 예. 그때 그 나비를 잡으러 막 다니면서 똥통에 빠져가지고 온몸이 똥바가지가 돼가지고 온 기억. 그리고 바닷가에서 날마다 뻘을 타면서.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어린 시절이 나에게 어떤 끼를 나에게 막 부여했고요. 건강을 부여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지금은 현대 의학자들이 태양빛을 많이 받으면 피부감이 생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저는 어린 시절에요. 일주일에 껍질이 세 번 벗겨졌어요. 바닷가에서 날마다 뻘하고 사니까 그 강렬한 태양을 쐬니까. 새카맣죠 애들이 타가지고. 새카말 뿐만 아니라요. 물집이 생겨요. 막 물집이 막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걸 막 밤에 막 다 터져요. 그러면 막 싫어가지고 힘든데 그 다음날 또 바닷가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물집이 생겨요. 아마 피부감이 생길 수도 굉장히 많이 생기겠죠. 근데 얼마나 건강하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렇게 자연 속에서 뛰어놀고 자연과 함께하고 자연 속에서 내가 몸부림을 쳤던 것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연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학창시절의 꿈은 그러면 이제 목회자의 꿈을 키우면서 성장하신 거예요? 아, 그건 아니죠. 아니에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전혀 신앙생활 안 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 운동선수 생활을 하죠. 어떤 운동? 저는 핸드볼이지. 아, 핸드볼 선수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고등학교 여러 좋은 학교 스카웃을 막 제의가 들어오고. 와, 스카웃 제의 들어올 정도에? 예. 그럼 어떻게 해서 목회자가 되신 거예요? 아주 재밌습니다. 그 제가 목회자가 된 그 계기가요.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애 중에 교회 나가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끼리 이제 운동 그 시합을 많이 해요. 이제 친선. 그렇죠. 배구 대회장 그러잖아요. 친선. 근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이제 내 이름이 상도니까 어이
우리 교회 다른 교회하고 시합을 하는데 네. 와서 한 번만 선수로 뛰어달래요. 핸드볼 시합한대요? 아니 배구수 배구대 배구, 배구대 원래 많이 하잖아요. 네, 배구대. 어. 근데 교회를 부정 선수 그렇죠. 맞아요. 교회를 한 번도 네. 안 나오고 뛰면 네. 부정 선수래요. 네. 그래서 교회를 몇 번만 나와주래요. 아. 그러면 부정 선수가 아니라고. 네. 아니 그래가지고 아 그러지 내가 운동을 하도 좋아했으니까요. 네. 네. 그럼 내가 교회 몇 번 나가 준세 폼이라도 잡아 준세. 어.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딱 뒤에 앉아 있는데 아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네. 아 그 설교가 너무 나하고는 반대적인 반발을 일으키는 어떤 그 설교 메시지가 전해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막 반론을 제기했어요. 그러다가 내가 빨려 들어간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아주 열심히. 아주 열심히 기독교에 깊이 있게 이제 막 빨려 들어가면서 예. 결국 목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학대학 졸업하고 첫 목사로 부임하신 곳이 바로 이. 예. 그러니까 신학 대학 다니면서 예. 다니면서 전도사로 여기를 오게 된 것이죠. 아 전도사로 먼저 왔어요. 예, 예. 백운 교회로. 어. 몇 살 때예요 그때가? 제가 26살 때일 겁니다. 아마. 그럼 26살 때부터 쭉 여기 지금까지. 그냥 사신 거네요. 네, 내 일생을 다 예. 이곳에 바친 것이죠. 그럼 처음에 이 마을에 왔을 때 농촌 마을 아니에요. 네. 이 마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잘 사는 마을이었나요 아니면? 막 그때나 지금이나 막 크게 변함은 없지만은 예. 그때도 한참 막 이농이 시작된 그런 네. 시기였죠. 어. 그래서 어려운 시기였죠 그때. 어. 그때 이제 그 뭐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아 처음에 전도사니까 전혀 농사에는 관심은 없었겠죠. 그렇죠 그 당시. 오직 그냥 종교 전파. 맞습니다. 저는 예. 굉장히 보수적 그 목회자의 길을 걸어왔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변화되었던 것은 예. 사건이 있습니다. 예. 아 우리 교인이 배추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저는 배추 농사가 잘 되라고 축복을 해주는 게 제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추 농사가 아주 잘 됐어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야, 참 내가 기도해서 배추가 이렇게 잘 돼서 참 좋구나 아 했는데 배추 농사 잘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더라고요. 왜냐면요 그 배추를 갖다가 팔려고 하니까 이건 완전히 똥값이에요. 아, 과잉. 예, 과잉 많이 되니까 생산. 또 이것이 과잉 생산. 예. 아, 그걸 보고 예. 이렇게 농민들은 고생을 했는데 왜 이렇게 땀 흘려 일하며 고생한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은 땀 흘려 일하며 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준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직업이 뭐냐? 농사거든요. 농사는 거짓이 없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나고 다른 직장이라고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허용된 거짓을 해야만이 부가가치가 오르잖아요.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직업은 저는 농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가장 땀을 많이 흘리고 누가 보나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착하고 가장 권장할 만한 직업은 저는 농업이라고 봤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농민들이 축복을 못 받고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 축복을 누가 뺏어가느냐. 이것은 바로 구조다. 이 구조라고 하는 사탄을 물리치지 않는 한은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사라져버린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겠느냐. 이건 기도만 해갖고는 안 된다. 내가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서 그들과 함께 생산하고 그들과 함께 유통을 하고 그들과 함께 잘못된 구조를 고쳐야만이 이것은 개선될 수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손을 얹고 하는 기도는 그만하자. 이제는 발로 뛰는 축복을 하자. 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평범한 목사에서 운동하는 목사로 바뀌면서 그때부터 이제 데모를 시작하고 수세거부 운동을 시작하고 싸움의 현장에 들어가서 이러면서 이제 농민운동가로 변신하시는데 변신하게 됐죠.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 막 농민운동을 하시면은 예. 그 교회 교인들로 봐서는 우리 목사님이 좀 저러셔도 되나? 좀 이런 반응도 아, 그러지요. 당연히 그 당시 제가 저희들이 가장 강하게 싸웠던 것이 수세 싸움이었습니다. 수세? 예. 수세가 뭐예요? 수세가 뭐냐면요. 농민들이 농사 짓는데 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 예. 물이 필요한데 우리가 농민들이 과거 일제시대 때 예. 스스로 운력을 해가지고 댐을 막았잖아요. 예. 저수지도 막고 예, 예.
또 그 다음에는 뭐 국가가 투입해서 예. 댐도 만들어서 예. 거기서 나온 물을 가지고 농민들 농사를 짓는데 그 물세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 물세를 얼마나 많이 받아가느냐. 우리 지역 이쪽 남명이라는 지역에 1년 동안 쌀 농사를 지어갖고 생산한 것에 약 10분의 1을 물세를 받아가더라고요. 그럼 마을에 있는 저수지 같은 데서 이제 물 쓰면 그거 그 세금이 있었어요? 그걸 받아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만들어냈던 언어가 있습니다. 과거 봉일 김선달은 대동강 물을 막아가지고 부자들한테 팔아먹었는데 현대판 봉일 김선달 댐을 물을 막아가지고 가난한 농민들에게 팔아먹는 이 못된 그때는 농지개량조합입니다. 정부의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내 걸었던 구호가 못내 못내 절대 못내 부당수에 절대 못내 그러면서 이제 싸움판으로 막 가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농지개량조합에 예. 예. 관리하는 관리직들이 다 장로들이에요. 아,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참 멋있죠. 그래서 그 장로님들이 네. 제가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한테 압력을 넣는 거예요. 못하게 해라. 아, 너희 교회 그 목사 좀 말려라. 대모만 하고 이거 네. 되겠냐. 목사는 기도하고 설교하고 그런 사람이지. 펑 이렇게 대모하고 좀 쫓아내라. 이렇게 혀유가 들어오고 압박이 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예. 고마운 것은 예.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끝까지 저를 지켜준 거예요. 아, 우리 교회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맞다. 이거 맞으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오히려 저를 보호해주고 그들을 막아주는 그들의 편에 서지 않고 제 편에 서서 방어를 해줬다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여기 남아있을 수 있었던 하나의 계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농민운동 하시면은 따라오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예. 관에서는 감시 대상이죠. 아, 그렇습니다. 감시도 많이 받으셨겠고 예. 혹시 위험한 상황 같은 건 없었어요? 아, 이것도 하나의 재미있는 하나의 예. 사례입니다만은 작년에 예. 우리 이쪽 지역에 예. 지서장이 새로 부임을 해왔어요. 예. 파출소에. 예. 그분이 나를 꼭 좀 뵙대요. 저를 보면서 자기를 잘 모르겠네요. 예.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본인은 나를 잘 안대요. 심지어 무슨 말을 하느냐. 20년 전에 목사님 댁에 TV가 무슨 TV를 가지고 있었고 예. 밥그릇이 몇 개 있었고 이것까지 다 알고 있대요. 정보관가? 맞습니다. 그 당시에 예. 나를 담당했던 정보관 형사야.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시대에는 예. 다 보고가 특히 제가 이 장성에 블랙리스트 요 주인 예. 일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보고가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 그 지사장이 와갖고 예. 참 고마운 이야기를 해주대요. 그 당시에도 그렇게 현장에서 일을 하더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와서 보니까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참 존경합니다 하면서 예. 그러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그 살아오면서 있지 않겠습니까? 이곳 농촌 마을의 목회자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네. 농민 운동가로 그 다음에는 이제 유기농을 예. 하는 그건 운동가라고 유기농 생산자 예. 생산자 모임에 지금 이제 모임을 끌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기농 쪽으로 이제 또 방향을 선회하게 된 그 이유도 좀 들어볼까요? 예. 농민 운동 하시다가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예. 살아있는 생명체는 변한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듯이 조직도 변해야 됩니다. 사고도 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 과거에 가졌던 자기의 업적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또 과거에 가졌던 철학, 생각도 예.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요. 그건 그걸로서 죽은 철학이거든요. 죽은 생각이고.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적어도 예. 10년을 내다보면서 예.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무엇이 변해야 되겠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 90년도를 넘어서면서 농민운동을 해오다가 앞으로 미래 사회를 예측한 것이죠. 그러면서 예측되었던 것이 뭐냐면은 이제 수입 농산물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또 소비자들은 알게 모르게 GNP가 높아가면서 경제적인 것이 높아가면서 자기 건강에 굉장히 신경을 쓸 것이다. 삶의 질을 생각한다. 예,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생산해야 될 농산물은 값싼 농산물 많이 생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적게 생산해도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야만이 그것이 수입 농산물을 막아낼 수 있고 또 도시 소비자들에게 맞아떨어진다. 그것은 뭐냐? 그럼 농산물의 안전성이다. 그러면 농산물의 안전성은 바로 유기농산물이다. 이렇게 이제 딱 맞아떨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로 봐서는 그런 생각할 사회 여건상 여러 가지로 쉽지가 않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우선 소득이 확 줄잖아요. 우선 그렇습니다. 생산량이 확 줄 것이고 과연 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 줄 것이냐. 그래서 제가 그때 생산과 동시에 소비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제가 아주 지금 생각이 잘했다는 것이요. 유통이 없는 생산은 허상이다. 유통이 없는 생산은 마침내는 종밖에 안 된다. 유통업자에 대한 하나의 종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유통을 뺏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유기농산물 생산함과 동시에 저희들은 유통을 시작했어요. 그 당시 그랬어요. 유기농산물 생산해가지고 막 여러 군데서 자기들한테 납품을 해달라는 백화점이라든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희들은 일체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우리가 그들한테 다시 당하게 돼 있다. 유통이 없으면 생산자는 항상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유통을 막 뛰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뛰어들었냐. 도시에 가가지고 소비자들 교육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아파트를 찾아가가지고 분유회장을 만나고 또 인맥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아파트에 사람 몇 사람만 모아주십시오. 그럼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고 소개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생산과 동시에 소비자들을 계속 키워간 거죠. 그러면 그 유기농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요. 우리는 농약도 안 칩니다. 아, 그 자료를 막 가지고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밀가루를 가지고 수입 밀가루하고 우리 밀가루하고 똑같이 놔두고 바구미랑 벌레가 있습니다. 그것을 집어넣어 보면은 수입 농산물의 바구미는 전혀 가지 않습니다. 바구미가 안 가요? 안 갑니다. 전부 국산 농산물의 바구미만 가요. 아, 그걸 불합에서 보여준 거예요? 예. 아. 그리고 실질적으로 막힌 공간 속에 수입 밀가루에다가 바구미를 넣어보고 우리 밀가루에다 바구미를 넣어보고 며칠 딱 있다 보면 수입 밀가루 들어 있는 바구미 다 죽어요. 그런데 국산 밀가루 있는 바구미는 거기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거든요. 우리는 모르고 그냥 먹지만 실제로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그치,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 거 먹읍시다. 우리 농산물 먹읍시다. 이렇게. 농약 잔류량이 무섭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다 압니다. 지금이야 다 압니다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것도 생소한 이야기였거든요. 아 누구나가 다 먹고 사는데 뭐 농약이 그렇게 뭐 무섭냐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니까 아 소비자들이 아 그렇다 우리는 이거 먹겠다. 그렇죠. 눈으로 보면 그때부터 이 소비자들이 안전한 농산물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죠. 잘 따라오시던가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유기농이란 말 어려웠지요. 또 잘 안 쓸. 그렇습니다. 참 뭐 재밌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이전에는 저희 집 앞에 항상 정보과 형사들이 얘기하고 있었어요. 하도 농민운동 하시니까 농민들 많이 하니까. 근데 90년 넘어서면서 제가 유기농을 하니까 정보과 형사는 더 이상 안 오는데 면직원들이 와서 이제 대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농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유기농 합시다. 앞으로 유기농 시대가 옵니다. 반드시 유기농 시대가 옵니다. 하면서 농민들을 막 설득하고 다니면은 아, 면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유기농사 지으면 당신들 망하요. 유기농사 지으면 당신들 마을에 아무것도 지원해 주지 않겠어. 이해가 가는 게 있습니다. 소출이 주니까. 맞습니다. 소출이 줄죠. 그렇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정부의 방침이 증산 정책이었거든요. 증산을 막 해야 되는데 조금이나마 생산이 줄어들면은 국가가 오히려 이건 손실이 있다. 해가지고 유기농을 못하게 그렇게 방해 공작을 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참 그 귀중한 것은요. 미래를 내다봐야 되는데 그렇게 방해를 하다가 5년도 안 돼서 1995년에 우리나라 농림부의 농업정책이 친환경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방해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유기농 하십시오. 미래는 예측하고 준비하는 자이거든요. 그러면 농촌이 살 길은 유기농법이에요,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2000년을 넘어서면서 새로운 또 발상의 전환, 고민을 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농촌, 농업, 농민 항상 이 세 가지가 같이 갑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뭐냐?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농산물만 갖고는 안 된다.
농산물만 갖고는 절대로 농촌이 다시 살아날 수는 없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농민이 농사를 잘 지었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시다. 네. 그는 농사가 잘 지었고 돈을 많이 벌면 떠납니다. 왜? 농촌에 문화가 없기 때문에. 교육이 약하기 때문에. 예, 예. 결국 돈 벌어 떠나는 거예요. 반대로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보집 사고 떠납니다. 이래도 떠나고 저래도 떠나게 돼 있어요, 농촌은. 예. 그걸 보면서 앞으로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농촌에 도시보다 더 좋은 문화가 형성돼야 된다. 이 문화가 형성되지 않는 한은 농촌이 아무리 농사가 잘 돼도 떠나게 돼 있고 망해도 떠나게 돼 있고 이래서는 농촌을 살릴 수 없다. 예. 그렇다면 앞으로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때 제가 직감적으로 느꼈던 것이 문화의 싸움. 진정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요소거든요. 예. 그러면 인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요. 아주 단순합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잠자는 거, 의식주. 생각하는 거, 식의주 교육. 의식주, 제가 식의주 교육이라고 하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접근하는 이 식의주 교육이라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문화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이고, 뭐 전부 황토인데 여기가 자연학교예요. 맞습니다. 자연학교. 그러니까 예. 저 뒤에는 유치원이 있고. 예. 저기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체험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여기 이런 방이 쭉 이건 뭐예요? 아, 전부 다 구들장 불 떼 가지고 예. 잠을 잡을 수 있는 그 농촌 체험 공간입니다. 아, 그것도 황토 집으로 해요. 황토. 여기 한번 보시렵니까? 여기 황토 집에 진실 해놨네. 사람들이 왜 있냐면은 예. 예. 못 믿어요. 황토로만 갖고 이게 지어놨다고 하면 아~ 뭔가 섞이지 않았느냐. 예. 전혀 섞지 않고 황토 100%입니다. 아~ 대신에 두께를 보십시오. 45cm 이상. 예. 이렇게 예. 황토로 두껍기 때문에 보온이 잘 되고 아~ 여드면 시원하고 겨우는 따뜻하고. 그런데 아~ 황토만 갖고도 이런 집이 2층, 3층 다 예. 가능합니다. 그다음 황토로 짓다 보면 이런 흙장난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많은 많은. 예. 그런데 이 방의 에너지를 바로 여기서 군불을 떼서 이렇습니다. 따뜻하게 예. 예. 보온이 이렇게 떼서 그러니까 불 떼고 있어요 지금. 예, 얼마나 네. 따뜻한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아, 군불 떼가지고 이런 야. 방에서 자면은요 완전히 숙면을 취합니다. 방이 예. 그 여러 식구가 같이 와도 그렇습니다. 예. 가족 단위로 와도 또 친척과 함께 와도 될 수 있다. 여러 가족이 와. 보통 황토 집 짓는다고 하면은 작고 예.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여기는 160평짜리 2층 집 황토입니다. 아, 저 집은? 그냥 황토로만 예. 2층 집을 지었는데 예. 160평 대형 황토집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집의 이름이 황토 행복관, 행복관. 식의주. 예. 항상 저희들이 강조하는 예. 식의주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이제 체험관으로 만들어놨죠. 그 여기 오면 의식주가 아니고 꼭 식의주로 통해야. 그렇습니다. 먹는 것이 우선이다. 예. 문화를 생각하는데 도시는 시멘트 문화의 꽃이 도시거든요. 그렇죠. 그 건강에 안 좋은 건 다 알면서도 뭐 어쩔 수 어쩔 없이. 수 없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농촌에다도 똑같은 시멘트 문화로 집을 짓는다고 하면은 예. 이건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시보다도 더 좋은 집, 건강이 더 좋고 삶의 질 높이는 그런 집은 무엇일까 생각했는데 역시 흙이더라고요. 예. 그 흙 중에서도 최고의 흙이 황토흙이거든요. 그러니까 황토 좋다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예. 황토흙으로 예. 집을 짓게 된 것이죠. 이런 흙집이 농촌에 많이 생기면 귀농과도 연결이 될까요? 당연히. 제가 아까 수업에 예. 이야기했잖아요. 예. 농촌을 살리는 일은 농산물만 갖고는 아니다. 예. 문화. 문화가 아, 도시보다 문화가 더 좋아야 된다. 그러면 그 문화의 핵심은 바로 주거 문화거든요. 그 자기 집이 예. 농촌에 좋은 집이 있으면 사람들은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이쪽으로 들어와 사는 사람들이 여러 가구가 있는데 대다수가 다 황토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건 아주 아주 구체적인 현상입니다. 목사님의 지론은 살아있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리고 예. 변화해야 된다. 예. 앞으로 어디까지 변하실 것 같습니까? 계속 변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예. 지금 제가 한마음 공동체를 설립했고 한마음 공동체 대표입니다. 그런데 예. 우리 한마음 공동체 구조 자체는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예. 한 사람이 많은 것을 우지자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 단지 대표일 뿐입니다. 예. 고로 대표가 조금 더 갖고 가는 건 없어요? 그것도 뭐. 없습니다.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까지만 대표를 하고 대표를 사임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었습니다. 교회도 일찍 제가 사임했듯이 대표직도 이제는 제가 사임을 하기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뒤로 물러나시면 뭐 하시려고 하죠? 저는 물러나면은 봉사합니다. 예.
네, 계속 농사 지으시고. 네, 그래서 네. 벌써 사과 농사를 다 준비해놨습니다. 아무튼 목사님은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계십니다. 네. 그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저는 이 자연을 깊이 있게 보면서 명상하는 시간을 가끔 갖습니다. 예. 어떠다 일이 안 풀릴 때도 있잖아요. 예, 그럴 때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면 예. 딱 중지하고 자연을 열심히 봅니다. 거기서 답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 어린 시절이 바로 자연과 함께였다. 바닷가, 뭐 산, 뒷동산 이런 것들이 나에게 이런 기운을 이렇게 배어지게 했듯이 지금도 내가 끊임없이 자연 속에서 일하고 있고 또 자연을 계속해서 관찰하면서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기운과 에너지가 나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요. 예. 안주하려고 하는 경향이 예. 있습니다. 그런데 예. 연세는 자꾸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나중에 60대, 70대가 되면 그때도 계속 변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는 죽는 순간까지 변화합니다. 이런 농산물들이 나와주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유기농업의 메카가 될 것이다. 네볼 보이시죠? 어디가 두꺼운데 네볼? 네볼이 아니 네. 두꺼운 것이 아니라요. 네. 두 개를 짓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네. 속에 있는 습이나 독을 빼서 밖으로 던진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을 갖고 하면 답답해서요. 네. 잊지를 못해요. 진정으로 문화의 핵심은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중심부에 있는 먹거리. 이불거리, 주택문화, 그리고 교육, 바로 이 네 가지거든요. 식, 의, 주, 철학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